기득과 성불진과 개가 벌써 눈에 띄고
모든 것이 절망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절망의 시대. 환경을 돌아보면 모두가 절망입니다. 공기도 썩었고 흙도 썩었고 물도 썩어버렸습니다. 썩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썩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은 우리에게 때론 절망감을 가져줄 때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는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신종 질병들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속수무책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때론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더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건너가며 왕래하는데 사람들이 지쳐서 다 피곤해진다 했습니다. 아모스의 이 예언대로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지 이미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점점 하기 싫어집니다. 교회가 멀어질 뿐 아니라 예배 생활이 따분해집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우린 영적 생활이 잘되면 범사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으니 오늘 내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먼 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피곤한 중에도 퇴근을 하고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곳 달려오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에서도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특히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오늘 말씀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델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은혜의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적 생활을 내가 정말 은혜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고비 넘어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경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은 성령의 시간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성경은 강조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던 이 다윗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지나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역경을 그런 굽이굽이 지나가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살얼음 판을 딛고 가는 그의 신앙생활에서 이 사람은 놀랍게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성령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역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이 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신 것이 아홉 가지 은사가 있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아홉 가지 열매가 주어집니다. 합해서 18가지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다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0문도가 마가의 달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경 강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내가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에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의 불이 오늘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받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없을까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 항상 이 사람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만난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마 나욧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라마 나욧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일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잡았던 것은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 크게 서셨던 사무엘이라는 종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에서 가장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 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은 반대로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건 환상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요한이라는 성령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어나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은 과거에는 2000년 전에 더구나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학력적인 어쩌면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하반신을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 요한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불의 성령을 체험했고 바람같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손을 잡았을 때에 이 안전병의 성도는 일어납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사무엘한 주의 종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성도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종입니다. 서로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비가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경 가장 먼저 이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늘 닫고 또 비를 내리지 않는 이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경을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누구와 가까이 됩니까? 주의 종과 성도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목사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목사님 마음 속에 항상 여러분들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았던 다윗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라마 나욧에 그 당시 사울왕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을 보면 3천명 정예군 군사들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역사를 보게 되면 약 15년 동안 이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된 순간 그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온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의 전제가 되어 있는 이 고난의 과정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라마 나욧에 왔을 때에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라마 나욧에 와서 사무엘을 볼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볼 때에 오늘 다윗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원수가 오늘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성경 강좌기를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원수들에게도 임해버립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까이만 와도 그들이 보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오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신이 보낸 군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군사를 보냈습니다. 역시 성경은 강조합니다. 라마 나욧에 원수된 자 사울왕이 보낸 군사가 거기서 오면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합니다. 세 번째 군사를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군사가 왔을 때에 그들에게 역시 이 라마 나욧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버립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도 성령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0문도가 성령 강조합니다.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한 사람이면 성령이 만든 것이 아니라 120명 전체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전체에게 주의 성령이, 불의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람 가까이면 반드시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긍정의 사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비록 그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노예에 팔려간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사람 이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축복이 내립니다. 오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바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이 다윗이 있는 곳에는 오는 사람마다 함께 성령이 역사해버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반드시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성경 도망을 가게 되는데 성경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에게로 찾아갑니다. 우연일까요? 요나단이란 이름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을 만나는데 요나단이란 뜻은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이름이 뜻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복 중에 복, 다윗의 일생을 살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만난 것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을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같이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같이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사람과의 만남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 때로 내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어쩌면 교회 안에 계시는 같은 믿음 생활한 분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요나단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이시고 요나단 같은 사람만 만나게 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밑에 직원을 잘 둬야 됩니다. 오늘 거래처가 잘 확보돼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전부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전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끼리 만남을 주시고,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같이 나도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사자굴 속 같은 데를 뛰어들어갑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원수의 적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던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무엘상 21장 성경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가드에 있는 아기스라는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가드가 어딜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이 골리앗이 고향이 가드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 자리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붙잡혀 버립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입에 침을 흘리면서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린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나옵니다. 사자굴 속 같은 데서 살아나오는데 어떻게 살아나왔을까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다윗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 되었을까요? 시편 56편은 이 다윗이 가드 사람 아기스 왕한테 붙잡혔을 때 그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 적,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자굴 속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적진의 가장 심장부에 들어가서 이 사람 붙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시를 줘서 노래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시편 56편 11절에 강조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오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적진 심장부에 붙잡혀서 내가 죽을 그런 운명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환경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음의 칼날이 자기에게 목을 겨누고 들어오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신앙 고백을 가지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 다윗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속수무책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 인사하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다섯 번째의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으로부터 그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굴들인데 작은 굴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24장 2절에 사울왕이 3천명 군대를 풀어서 지금 다윗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 형제와 아버지와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또 시를 지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 자녀들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이 다윗을 대할 때 객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취급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자녀들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남남으로 널 그렇게 대했습니다. 형제가 다윗은 막내입니다. 일곱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한결같이 외면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에게 널 쫓기다 보니까 거지 중에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볼 때 지금 현실의 나의 모습은 비참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 가족조차도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분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서실지 몰라요. 다윗처럼 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외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렸습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도 찾아오고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었고 내 형제는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듯이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지난 날이 있었는데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에 나를 무시했던 내 부모가 나를 찾아오고 내 형제가 나를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전부 화목시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은 전부 단결시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만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왕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왕이 갑자기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은 비참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입니다. 지금 3천명 군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굴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에 성경 강좌기를 사무엘상 22장 2절을 말씀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 숨어있는 이 다윗에게 그 형제들이 찾아왔고 아버지가 찾아오고 가족들이 찾아오더니 성경 강좌기를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으로 찾아옵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점점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잘나가는 사람만 붙였습니까? 아니에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가지 환경에서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부도나버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
한이 많은 사람들, 모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몰라요. 나는 한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건국의 최고 공신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은 자로, 천한 자를 귀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를 가진 자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실 믿습니까? 주여,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400명을 보내시더니, 이번에 성경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3장 13절 보면 600명을 또 불어나버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더해줍니다. 성령 말씀을 소개할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하루에 3,00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 3,000명이 돌아버립니다. 성령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날마다 더하더라. 365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만 출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출입만 하면 사업 잘 되게 됩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아질수록 그 사업은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하면 이번에 5,000명씩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함께하면 오늘 다윗같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시를 짓습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56편은 아기스라는 왕에게 붙잡혔을 때 그가 지었던 시이고, 시편 57편은 아둘람 굴 속에서 400명과 자신의 형제와 부모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 고난 가운데서 3,000명 군사들이 달려오는데 이 사람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시를 짓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시편 57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사방에서 이 사람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같은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불 가운데 누웠다는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원래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습니다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두 번을 강조합니다. 무엇이 확정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불사른 자 중에서 내가 누워있다가 내가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마음은 확정되어 사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시련에서도 불같은 환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이 시간 환난 중에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악조건에서도 강조합니다. 다윗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처절한 그 환경에서도 이 사람이 3,000명 군대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시를 지어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시편 57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불산자 중에서 난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내게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새벽이 무슨 날입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요, 새 시간이 열려진 시간이요, 이제는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고백은 내가 불쌍한 자 중에 누워있지만 반드시 내게도 내일은 있습니다. 이 어둠의 고난의 밤이 지나가면 내게는 새벽이 밝아옵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 오늘 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민족을 향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를 향한 주여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고난을 무서워하면 고난이 더 달려들어요. 자, 따라하세요. 고난은 멀리 던져버리자. 할렐루야.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먼저 생각이 됩니까?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마음에 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시편 57편 11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세계 모든 세계 위에 모든 세계 위에 높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이 자신이 말라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뭘 말합니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위에 높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되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내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니 오직 나는 십자가만,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떠나시면서 유언같이 하실 말씀이 성령을 받고 누구 위하여 정인되라. 누구 정인? 예수 정인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만 밖에 나가서 줄기차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답게 화목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생활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달라지구나. 우리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 달라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모두 여러분 가정이 가족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나라가 민족이 하나 됩니다. 특별히 주여 우린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특별히 저 북한까지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스러운 남북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 크게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